머스크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 뭐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아 예, 예. 최근에 이제 그 나온 기사가 요 한번 예 기사 한번 띄워주시죠. 예. 주행 가는 거리를 이제 조작했는데 그게 이제 머스크 지시 때문이었다 하는 얘기가 아, 네. 예, 예. 조 얘기가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보도가 된 기사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갖고 대시보드 그러니까 차량에 이제 이게 몇 킬로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갖고 실제는 한 200킬로 갈 수 있는데 240킬로 가는 것처럼 만들어라. 라는 이제 지시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보도고요. 근데 이제 저기도 보면은 이제 취재원이 익명이기 때문에 네. 이제 명확한 거는 사실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만 저게 사실일 경우에는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문제가 많이 되겠죠. 예, 네. 예. 그러면서 그 로이터 쪽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테슬라 그 관련해서 이제 과징금 매긴 그 기사를 이제 얘기를 네. 이제 실어놨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 달에 테슬라의 표시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징금 28억 5천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테슬라 모델 3 일부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온일 경우하고 저온일 경우하고의 이제 그 성능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온 성능을 제대로 이제 표시를 안 해서 그게 실제 테슬라가 이제 얘기한 그 저온 상태에서 겨울철에 가는 주행거리의 49.5%밖에 못 가더라 하는 부분들이 밝혀져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23억 5천만 원이라는 이제 큰 금액의 과징금을 이제 그렇죠. 부과한 네. 적이 있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요 기사 관련해서 로이터에서 이제 테슬라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테슬라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예. 네. 다음 자료를 준비 한번 볼까요? 예, 예. 이 네.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조심해서 받아들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런 형태의 이제 좀 뭐랄까 과장한다든지 좀 부풀린다든지 하는 케이스들이 그동안에 머스크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예. 상당히 과장된 말이 많더라고요.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머스크가 앓고 있는 이제 정신질환하고 좀 관계가 있는. 아 정신질환이요? 예예. 예. 요 얘기는 이제 2021년도 그 SNL이라고 그 Saturday Night Live라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출연해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아, 본인이 직접 말을 했군요. 예, 예.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요게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겁니다. 아스퍼거요? 예, 아스퍼거 네. 증후군이 일종의 이제, 자폐증의 이제 일환 같은 이제 그런 건데, 네.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재들이 많아요. 이제 저 증후군 앓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집중력이 좋고 이제 창의력이 뛰어나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 반대로 좀 이제 그 대중들하고의 사람들하고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또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천재의 경우에 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나쁜 점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좀 저런 거고요. 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인데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네. 그래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의도한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얘기는 항상 좀 이제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 예. 네. 머스크가 일단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의 말은 일단 한번 걸러서 들어야 된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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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최근에 이제 요거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이버 트럭입니다. 네. 예, 사이버 트럭을 이제 그 트위터를 또 많이 이제 머스크가 활용하니까요. 저게 이제 사이버 트럭을 생산 이제 그 사이버 트럭 한 대를 놓고 이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저기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걸 이제 하나를 퍼스트 사이버 트럭 빌트 앳 기가 텍사스라고 이제 짧게 단문하고 사진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는 저걸 딱 받아들이면 아 이제 드디어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구나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뭐였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사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2사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저 사이버트럭이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퍼스트 사이버트럭 빌트 앳 기가 텍사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거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이버트럭 이제 내놓으셨는데 언제부터 생산하고 스펙이 어떻고 이런 거를 물어봤을 거잖아요. 물어봤을 때 그때 테슬라 측에서 얘기한 게 아직 실제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실제로 판매되는 그 용이 아니고 그냥 시범 생산하는 네. 출시 후보 중에 하나만 지금 만들어갖고 그때 전시한 거다. 그러면서 저 스펙 가격이라든지 이제 세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체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때 2, 4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 이후에 실망감 때문에 그날 한 10% 정도 빠졌고 290불 하던 이제 테슬라 주가가 대략 지금 한 250불 근처에서 이제 있는 게 바로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저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때 당시에 저 사이버트럭 저거 트위터 한 문장 나오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럴 때 섣부르게 따라서 사다가는 이제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일론 머스크의 말은 잘 걸러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다음 자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테슬라 이제 배터리 성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예. 테슬라 4680 배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2019년이고요. 2019년에 이제 사이버 트럭용으로 쓰기 위해서 4680 이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비전 같은 것들을 제시했는데 네. 그 비전 제시한 그러니까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조금입니다. 2020년 9월 테슬라 4680 배터리를 이제 소개하면서 저때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일대 혁신을 갖고 올 것처럼 사실 얘기했는데 저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저 안에 되게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 정과정을 테슬라가 다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얘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그렇지가 않고 테슬라는 저때 계획상은 이제 다양한 소재라든지 건식 공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외주를 주는 거고 그 외주는 누가 받냐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받는 거고 네. 우리가 다 만들어서 주면은 이제 테슬라는 그냥 4680 배터리를 이제 미국에서 조립하는 거에 불과한데 그거조차도 오해하게끔 사실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그 오해가 이게 이제 한국의 기자들이나 그다음에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오해를 갖고 얘기를 막 해서 그때 당시에 4680 때문에 이제 한국의 배터리 주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소동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배터리 주가 많이 떨어졌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항상 이제 좀 디테일을 좀 테슬라 얘기는 항상 좀 보셔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최근에 저 때가 2020년이고 지금이 네. 23년이니까 대략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3년이 지난 사이에 테슬라 4680 배터리는 지금 전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배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샘플 A라는 이제 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초 하나 그 시범 모델을 만들어서 네. 그게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게 성능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성능 나온 그 배터리를 갖고 양산 과정에 들어가서 수율을 잡는 과정을 또 거치는 이제 두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테슬라는 4680 배터리 샘플 A도 제대로 이제 대중들 앞에서 선보인 적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두 단계 중에 아직 1단계도 지금 진입을 못한 상황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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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거 기사 아마 제가 갖고 온 거 있을 텐데 한번 좀 올려주시죠. 예. 점점 커지는 테슬라 배터리 성능 논란에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저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테슬라 모델 Y의 이제 주행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터리를 들여다보니까 2170 배터리보다도 13% 낮은 이제 그 성능을 기록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4680 배터리의 지금 기본 성능 자체가 테슬라가 만드는 거는 지금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네. 저게 결국은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계속 지연되는 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저 4680 배터리는 사이버 트럭에 넣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4680 배터리가 완성이 안 되면 사이버 트럭도 지금 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의 기자들은 어떤 식으로 한국의 기자들인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 양산이 들어가서 네. 지금 이제 150만 대 예약이 걸려 있고 그러면은 막 나가면은 이제 테슬라가 엄청나게 이제 매출을 많이 일으킬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아직 상황이 그런 게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아, 그러면 예. 근데 뭐 국내외에서 이 테슬라를 주목하시고 테슬라의 주식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될까요? 테슬라는 몰빵칠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예. 뭐 일정 부분 뭐 1, 20% 정도는 이제 포트에 넣어서 갖고 가는 거는 뭐 크게 무리가 없긴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유튜브 공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집 팔아 갖고 테슬라에 올인하고 이제 거기에 노후를 이제 기대하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네. 사실은 그 유튜브 이제 저기 컨텐츠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실례지만 작가님은 테슬라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안 예. 갖고 계세요? 저는 테슬라 대신에 GM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머스크의 이런 거짓말, 뭐 의도가 됐던 의도가 되지 않았던 이런 말 때문에 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막 속고 있다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조때 관련해서 저 얘기가 나왔을 무렵에 이제 그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이 그 이 테슬라의 계획만 갖고 이 네. 계획이 곧 실현될 걸로 생각을 해서 리포트도 많이 실제로 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지 테슬라가 발표한 거 그가 이야기한 예. 것만 가지고 갖고 예예 예. 그게 이제 이걸 100% 믿고 왜냐하면은 예. 이제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이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4680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리포트도 내고 이제 기자들 하고 그 저기 인터뷰도 그렇게 하고 하면서 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착각하게 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분석가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하는 얘기를 곧대로 듣고 와서 전달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항상 기업체들은 이제 자기네들 주가를 띄우기 위한 그런 의도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걸러가지고 이제 분석해서 전달해야 될 이런. 네, 그러니까 이런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좀 해야죠. 예, 예, 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었고요. 그 결과가 지금 한국에서 이제 테슬라 주식을 특히 젊은 층들을 위주로 해서 예. 뭐 20조 원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이제 그 20조요? 예, 예. 그 부분은 사실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젊으신 분들 좀 뭐 몰빵치신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좀 예, 줄여서. 일단, 예. 네. 예. 우리 박순혁 작가님께서는 테슬라는 올인 몰빵할 주식은 아니다. 뭐 10%든 15%든 이렇게 포트에 넣는 건 괜찮지만 올인하신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아, 조금 좀 얼떨떨하고요. 네. 이제, 계속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네. 더 좋은 내용으로 이제 좀 더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이제 시간 좀 저기 뜻깊게 이제 네. 좀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예, 도움될 수 있는 좋은 정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